치킨 먹으러 왔는데 건강해지러 온 듯한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. 튀김 냄새 맡으니까 정신이 아득해집니다. 맛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. 오늘은 새롭게 세로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. 좀 어색한데 오늘은 달서구에 맛있는 닭 한 마리 먹으러 왔습니다. 한번 가보시죠. 누구나 홀딱 반한 닭입니다. 스캔하고 들어가려는데 오, 웃음매장이었네요. 오후 4시 반쯤 첫 손님으로 입장합니다. 메뉴 사진이 있습니다. 야, 이 메뉴 색감 딱 좋네요. 특이호가 필요 없는 쉽고 편한 테이블 오더입니다. 쌈딱 쫄뱅이 세트 주문합니다. 사이드 메뉴도 가짓수가 부지런한 편이에요. 이렇게 주문할 때 닭 종류도 따로 선택 가능합니다. 사이드 메뉴는 코코넛 쉬림프 갑니다. 프레쉬 쌈닭 쫄뱅이 세트 나왔습니다. 쌈무, 파프리카, 오이 등등 여러 신선한 야채들과 겉바속촉 치킨, 골뱅이 쫄면이 나옵니다. 코코넛 쉬림프까지 쓱 오면 한상 완성입니다. 갓 튀긴 새우튀김, 튀김 냄새 맡으니까 정신이 아득해집니다. 둘이 가서 제가 3개 먹었습니다. 치킨은 속이 꽉 찼지만 오븐에 기름기 쏙 빠져서 다이어트 지장 없습니다. 주황빛 쫄면은 내추럴 깻잎하마. 치킨을 먹기 전 침샘 워밍업 제대로 합니다. 치킨 먹으러 왔는데 건강해지러 온 듯한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. 실제로 인기 메뉴라네요. 썸네일 각 다 나왔습니다. 같이 나온 야채만 보면 치킨집이 아니라 월남쌈집 온 것 같습니다. 스피드 스피드하게 취향껏 한 쌈 올려봅시다. 5급 인력님의 숙달된 시범쇼. 신선하고 깔끔한 맛이랍니다. 그렇다면 저도 한번 살짝 껍질을 밀어내니까 오얀 속살이 대충 육질 감오시죠. 일단 생으로 먹었는데 첫 느낌은 촉촉합니다. 맥주 생각 간절합니다. 저도 쌈무 싸먹기 도전. 빨간 소스는 칠리 맛이에요. 새로운 치킨 세계가 활짝 열립니다. 일반 치킨이 삼겹살이면 이건 냉채 족발 느낌. 이 순해 보이는 소스는 요거트 같은 맛이 납니다. 저도 그렇고 고급 인력님도 그렇고 계속 먹다 보니까 탄두리 치킨 느낌이 납니다. 쫄면은 생각보다 굵고 꽤 맵습니다. 진짜 처음엔 맛있게 먹다가 나중에는 진짜 매워서 입가심용으로 치킨 먹었어요. 매울 때 이 새우튀김이 큰 도움 됐습니다. 소스가 좀 특이했는데 이름처럼 코코넛 느낌? 튀김 느끼함 잡는 부드러운 맛이에요. 쫄뱅이를 시키시려면 같이 시키시는 거 강추합니다.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면 밑에 숨은 골뱅이가 많아요.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. 눈치 보지 마시고 쏙쏙 골라 드세요. 생각보다 양도 많아요. 나름 파이팅 있게 먹었는데 와, 이 남길 뻔했습니다. 이걸 남긴다고? 이렇게 생각하시죠. 고기 자체도 실한데다가 야채도 둘이 실컷 먹어요. 치킨 다 먹을 때까지 충분히 같이 먹어집니다. 은근히 배부릅니다. 이거는 드셔보셔야 알아요. 네, 오늘은 누구나 홀딱 반한 닭 먹어봤습니다.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. 뾰고 담백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. 그럼 저는 다음 맛집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